EMP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네. 어떻게 되시죠? 매수가는 14,000원에 네. 비중은 50%요. 네, 매수가 14,000원, 그리고 비중 50%라고 하십니다. 비중이 꽤 되시는 것 같은데요. 자, 이 종목 솔루션 송민석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제가 잘 안내해 드릴 텐데 네. 지금 대응 전략대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우선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반갑습니다, 어머니. 네, 어, 네. 보니까 14,000원이면 지금 금요일 종가가 8,100원이에요. 좀 그냥 예. 신규 상장하고 초기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으세요, 그렇죠? 이거 산 지 오래됐어요. 예? 이거 산 지 오래됐어요. 오래됐죠, 그러니까, 그렇죠? 오래됐어요. 네. 저기 봐, 올라갔는데 못 팔았어요. 수익도 많이 났었는데. 그렇죠, 아쉽죠.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. 지금 제가 잘 전략 예. 안내해드릴게요. 아셨죠? 예. 어, 우선 예. 코리아 코로 EMP 같은 경우에는요, 최근 그래도 좀 이슈를 좀 받고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뭐냐면 예. 이 POM이라고 해서 플라스틱 혼합제인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반덤핑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을 좀 압박하고 있어요. 근데 그게 예. 왜 국내에 코로 EMP와 연관이 되냐면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 제조업체예요. 그리고 이 혼합성을 같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을 압박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번 거래량이 좀 그 분출을 하면서 약간 바닥권을 이제 탈피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게 보면 또 이제 코롱 그룹 자체에서 이제 수소 밸류체인 이슈가 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즉 저희가 지금 에너지 섹터 지금 시장에서 지금 원전 관련주나 뭐 수소 관련주, 뭐 태양광 관련주 이렇게 에너지 관련 섹터들이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같이 편입이 되면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안내해 드릴 텐데 우선 좀 아쉬운 점은 좀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. 이게 50%세요. 그러니까 50%시면 뭐 이미 근데 사신 거니까 좀 약간 힘드실 수는 있으세요.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떠한 특정한 종목을 이렇게 진입을 하실 때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번에 50%보다는 좀 적당히 뭐 5%, 5%, 뭐 10%, 10% 그런 식으로 조금 비중 조절을 이렇게 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예. 어, 코롱 ETF 이제 차트를 통해서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어,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. 어, 최근 이제 바닥권에서 그래도 지금 중국 반덤핑 이슈를 받으면서 이 플라틱 이슈로 한번 이렇게 정배열화를 시켰어요. 이제 그동안은 올라오면 맞고 올라오면 맞고 즉 역배열화를 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수급을 통해서 정배열화가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지금부터 좀 시작이라 볼 수 있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에너지 관련 섹터 특히 이 수소 관련해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, 홀딩 하시고요. 어, 이게 만약에 최대치까지 상승을 했을 때 저는 한 그래도 한 12,000원까지는 그 상승할 수 있다. 그렇게 보여져요.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14,000원이시더라도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 12,000원 정도 상승이 됐을 때 비중은 그래도 좀 아쉽지만 절반을 줄여서 이 손실폭을 조금 축소시켜서 나가자.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. 그리고 추후 흐름은 다음에 또 한번 만나 뵙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네, 네, 이 종목 올라갔을 때 못 팔아서 너무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 흐름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보유하시는 의견을 주셨고요. 자, 다만 이 비중이 85%로 좀 크기 때문에 자, 앞으로는 매수를 하실 때 분할 매수 접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.